다 할 수 있어. 야, 그래서 하면 된다. 하면 된다. 그래, 맨날 하면 된다. 근데 이게 또 먹고 사는 직업도 아니신데, 혹시. 그러니까. 방아이 미쳤지, 그러니까. 금이야, 오기야. 이젠 자식과도 같다는 발동기. 네, 작성이 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발동기에 빠지게 된 걸까? 마을에 많이 있었지, 발동기. 옛날에. 조그만 것들. 네. 이만한 것들,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었고, 소리가 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좀 가슴이 딱 와닿는 소리가,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방치한 게 너무 많다. 네, 정정실로. 뭐. 방치해가지고 욕설고 그런 게, 저거 옛날에 우리 나라를 일으킨 기계인데 왜 저렇게 방치해 왔을까? 저걸 다 사야 되겠다, 내가. 샀다가 관리를 한번 해보자. 발동기가 있는 곳이라면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단다. 아버님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거 얼마예요? 여기 제일 비싼 게 한 5천만 원이 합니다. 이 기계는 거제도 그 발전기에 쓰던 기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, 이 기계는 안중에서 갖고 온 거예요. 대천 고물상에서 갖고 온 겁니다. 안동에서 갖고 왔습니다. 안동. 함양. 예, 개울에서 제가 그러니까 전국에 발동기로 투자한 돈이 한 8억? 한 8억 정도 투자했을 거예요. 네?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지. 어머, 이쯤 되면 이제 아내분 나오셔야 되는데. 새똥을 사다 물을 넣으려고 세상에. 그 잔디밭에 갖다 딱 너무 멋있대요. 알았다고 했는데 하나를 딱 사오더라고 해서 이제 자기 만족했네, 그랬네, 이렇게. 가서 자그러 나무 가서 만져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.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. 나중에는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태워 갖고 다니는 거예요, 옆에다. 그래놓고 뭐 대구니 부산이니 막. 타들어가는 아내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. 전국의 발동기를 하나씩 전국에 놔두셨어요. 그걸로도 부족했던 걸까? 며칠 전에 제가 이걸 다 수리를 직접 하시니까 겁니다. 또? 예. 예, 이쁘잖아요. 상태 좋고. 이게 잔뜩 녹슬었는데 움직이나 할란가? 다 녹슬었어요. 색깔 변했어요. 계속 하면은 이거 반들반들하게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. 이거 어떻게 수리해요? 미다스의 손이 났을 차례 기계를 일일이 분해해서 부식이 심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 정도는 뭐 이제 눈 감고도 할 지경. 끝난 거예요? 예, 끝난 거예요. 우리는 가끔은 그 이튿날 바로 뜨대요. 궁금해서 못 견뎌. 염색했나.